설날은 어디에서 공부하셔요? 공부 안 해요, 설에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설에 어디서 공부하면 되냐고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숍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뭐 카페 도서관 요즘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면 되고, 저도 이제 명절에 그냥 호텔에서 밥 먹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게 호텔이 아니 호패 아니라도 뷔페 이런 데 싼 데 많아요. 2만 원, 3만 원, 뭐 롯데 호텔 같은 데는 한 10만, 서울에 보니까 한 10만 원 한번 해봤어요. 10만 원 1인당 한 11만 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고, 거기는 뭐 비싸고 또 우리가 먹기에는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어떤가 싶어서 가봤는데 한 5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히 결혼하고가 아니라 명절 지나고 이혼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죠. 그 편하더라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유언으로 뭐 이게 차례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해서 저는 살아계실 때 잘 20년 동안 잘 모셨어요. 이걸 돌아가시고 뭐 맨날 제사 지내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그 억지로 가서 명절 때 그 갔다 와서 또 막 한 일주일 동안 힘들어 하지 말고. 그래 잘하면 맨날 잘하는 사람은 끝없이 시키고, 하기 싫으면 차라리 안 하다가 한번 와가지고 돈이나 주고 이런 걸 더 좋아해. 오히려 맨날 와서 일하는 것보다. 예, 네, 그러니까. 134페이지 중개 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중개 계약이 뭔지 거래 계약이 뭔지는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은 구분을 해야 된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살 사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 계약.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중개계약 이렇게 줄여서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 계약. 자, 그래서 이 중개 계약, 거래 계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래 계약서는 문서로 쓰고 있는데 중개 계약은 말로 구두로 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여러 군데 내놓는다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 오픈 리스팅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 오픈 리스팅을 하지 않고 거의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점 중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일반 중개 계약이 거의 99%입니다. 여러 군데 다 내놓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계약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게 같은 동료들끼리 같이 평소 때 친목회 하면 언니 술 한잔해 하다가 뒤통수 치고 이런 게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야 돼. 언니 했다가 또 몰래 나무 물건 빼돌리면 욕하고 싸우다가 또 금방 언니 물건 있어 공동중개할 거 있어 이렇게 해가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잘할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 일반 중개 계약 필요적, 자 우리 프린 교과서 다시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인데 일반 중개 계약 필요적 기재 사항 중개상 그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물가 수준,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0번에 있습니다. 10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은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10번에 까만 별표, 프린터 10번에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물가 수준 앞대가리만 적어놨잖아요. 그게 뭔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작년에 30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확률은? 없다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희박해, 희박해. 나오면 네가 책임지나 책임 못 져요. 근데 빅데이터에 의하면 또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예. 어쨌든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을 의뢰인이 개업 공인회사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분들은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면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뭐 제 생각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개업 공개사가 문서로 적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통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현업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 거의 매물 접수대장이라고 있어요. 법무사나 은행에서 준 노트 있어요. 이게 노트 꺼내놓고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현실적으로 거의 한 30초 안에 끝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안 끝내고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분한테. 그랬더니만 젊은 여자분한테. 그랬더니만 그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여자 사장님 밑에 제가 있었는데 여자 사장님 왜 이름은 처음으로 가지고 손님을 화나게 했냐고 뭐 연애할 일이 있냐 뭐 하면서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연애하려고 이름을 물은 게 아니고 뭐 이름이야 연애를 하려면 이름 몰라도 전화하면 또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을 물은 이유는 왜 물었느냐 하면은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매수인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가면 둘이 만나게 되죠. 결국 만났는데 저 빼고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둘이서 몰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송을 해가지고 중개보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에 보면 생년월일을 적도록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다 안 적고. 그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거기 140페이지 140페이지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서식이 똑같거든요. 밑에 보니까 생년월일 적는 난이 있잖아요. 저는 생년월일은 묻지도 못하고 이름만 물었는데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현실적으로는 몰래 의뢰인들끼리 개업공개사를 배제시키고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휴대폰 번호만 알면 옛날에는 뭐 어디 경찰청이나 이런 거 하면 아는 사람한테 하면 알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원래들하면 주민등록번호 알면은 뭐 그 통신사에 말해도 누군지 인적상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소송하기가. 물론 이제 소송하려면 계약한 걸 알면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면은 거기에 소유자가 나오고 이렇게 먼 훗날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인적상을 받아야 돼요.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 못 받고 그냥 전화번호만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 책에는 법정 서식을 안 적어놨는데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135페이지 맨 위에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할 의무는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 3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기출문제.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말로 한 구두로 말로 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99%가 법정 서식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한 사람한테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내놔도 상관이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일반 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4번 일반 중개 계약서 물가 수준 준수 사항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고요. 이제 135페이지 2번 전속 중개 계약 별표 3개. 일반 중개 계약은 최근에 28회 나오고 30회 또 나왔어요. 평소 때는 10년에 한 번 나오던 게 그럼 또 올해 나올 확률은 조금은 희박한데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135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 양가로 2번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전속 계약 공개사의 의무 제목만 보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137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 맨 밑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양가로 4번 그 위약금 지불해야 될 의무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5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14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까지 지금 제목만 봤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오픈 리스팅이라고 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다. 즉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죠.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팔아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BTS는 어디에 전속되어 있어요? 빅 히터 엔터테인먼트에 전속이 되어 있죠. 저도 지금 뭐 학원 강의를 하면서 몇 군데 전속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속이 되는데 다른 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전속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빼고 다른 데 가면 위약금 3배 물어야 된다 이런 전속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학원 하다가 갑자기 제가 빼고 다른 데 가면 위약금 3배 물어야 되고 학원이 저를 자르는 거는 아무런 위약금이 없어요. 그 민법 108조 불공정한 행위로 뭐 주장 못합니다. 이거는 갑을관계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어요. 어쨌든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초보자일 때는 그냥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유명해지면 받다가 많이 받다가 전부 다 뭐 공진영 씨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전속계약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하면은 그게 아티스트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 불공정한 거면은 무효가 될 수도 있죠.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속한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전속계약입니다. 전속계약.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내놓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또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BTS나 이런 경우는 BTS도 아마 뭐 그 전속 계약금 이런 것 때문에 수익 분배 때문에 약간 뉴스에 한번 나오고 했는데요. 어쨌든 아마 다른 데 가려면 위약금 3배는 물어야 될 거예요. 거의 그 뭐 한 1년에 몇천억 보니까 그 위약금 3배 물으려면 문제가 되겠죠. 그 소녀시대도 보니까 천억 정도 벌었더라고. 옛날에 활동할 때 천억 정도 벌면 가수한테는 한 100억 정도 가나 봐요. 그러니까 9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한 10억 정도 받는 거죠. 1년에.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하면 기획사에는 처음에 투자금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전속이 그런 거 시 전속인데 전속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X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문서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질문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서는 103조부터 766조까지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모두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는 무조건 X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고요? 일반중개계약은 문서로 안 하고 말로 해도 된다 했죠. 일반중개계약 여기저기 내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또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우리 3년은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죠. 46번 프린트에 보면은 3년을 정리해놨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3년 보존, 5년 보존이 있는데요. 3년 보존이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보존은 5년, 3년 두 개밖에 없어요. 3년 보존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개입니다. 이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는데 혼자서 정보를 독점해버리면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저기 내놓는 게 유리하다. 딱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전속 중개계약이 유리하다. 의뢰인에게 뭐가 더 유리하다? 시험에 나오면 답은? 뭐가 유리하냐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게. 시험에 나오면 전속이 유리해요. 전속이. 시험에 나오면. 저도 지금 사실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헷갈려요. 뭐가 유리한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 일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전속이에요. 왜냐하면 전속을 하면 혼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요. 정보를 공개하면 그 정보만 같이 사용하는 개업공개사들이 보통 보면 제가 사는 동네에는 300명이 넘어요. 정보망을 공유하는 업체가. 그럼 300명한테 다 내놓은구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중개계약 해봐야 많이 내놔봐야 한 서너 군데 뭐 이 정도 내놓잖아요. 뭐 100군데 다니면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 몇백, 300군데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친목회라고 해가지고 현업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다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뭐 제가 사는 데가 삼본 신도시가 그 중개업소가 500개 정도가 있는데 550개 정도 신도시에 550개 정도 되는데 그 친목회가 3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회원업소가 그게 다 300군데 다니면서 내놓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굳이 일반 중개계약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개업공개사들이 양타 치려고 하거든요. 양쪽에 단독 중개해서 양쪽에 다 중개보수를 받으려고 한다고 이게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쪽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조금은 헷갈리긴 한데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자꾸 하라고 지금 강조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님들이 별로 이런 걸 하자고 권유를 안 하더라고요.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는 어디다 공개를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되고 물론 두 군데 다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됩니다. 8회 시험 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답이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땅을 다 팔아먹으려고 내놨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욕할까봐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 X죠. 공개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시골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여 굉장히 많이 해요. 간섭 많이 해요. 저도 어릴 때 열몇 살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다시는 기촌, 귀농할 생각이 없어요. 한번 와이프하고 한번 갔더니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 뭐 가지고 오는데? 와, 아무것도 아닌데? 하니까 한번 보자. 뭐, 아무것도 아니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산에 갔다 오니까 또 뭐 캐가지고 오는데? 아니요. 그냥 갔다 오는데 하니까 뭐 가져오는데? 자꾸 뭐 이런 거 완전히 디테일하게 자꾸 물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다시는 가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그 시골에 가면 계속 뭐 사주고 이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따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시골에 가도 그러는데 모르는 데 가면은 더 왕따 심하겠죠. 그래서 시골 가려면 그냥 바로 가면 안 되고 한 명이 먼저 선발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고 적응할 수 있으면 가야 돼요. 1년 동안 살아보면서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농지법에 보면 농업인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에 대해 120만 이상 도라직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120만 원 소득 올려가지고 농업인 인정되면 농어가 주택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거든요. 논밭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이 아니고 도시에서 가가지고 바로 밭에 논에 집 못 짓죠. 예, 그러니까 바로 가면 안 돼. 갖고 가자고 하면 배우자고 가자고 하면 네가 가서 1년 동안 일단 살아보고 예, 가능하면 나도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말고 갈 수 있다 이 말은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말을 확실하게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져야 되죠. 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자연인 텔레비전 나오는 그 자연인 산속에 사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거의 없어. 거의 뭐 아파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죽음의 일보 직전에 갖고 이랬던 사람들만 가 있지 정상적으로는 힘들어요. 그게. 저는 외롭고 무서워서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외롭고. 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모두 업무정지.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뭐 이런 거 등등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모두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우리 프린 교과서는 137페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프린터는 몇 번에 있어요? 5번인가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5번에 한번 보세요. 5번 맞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30페이지 시험에도 출제됐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뭘 공개해야 되냐면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법에 딱 공개해야 될 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라는 말을 하기가 미안한데 저도 뭐 TV 강의도 하고 이럴 때는 암기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암기해야 돼.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게 그 부동산을 특정질 특상태 조건,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5번에 있습니다. 5번 프린트에 보면 글씨체를 진하게 해놨잖아요. 특 이렇게 좀 진하게 해놨죠.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태 할 때 상은 벽면 및 도배 상태, 태는 시설물의 상태, 조는 입지 환경 조건. 이게 30회 작년 시험에 이게 입지 환경 조건이 다음 중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입지 환경 조건 이게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권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이 권리관계 인적사항 X라고 돼 있죠. 프린트 5번에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거래예정금액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예정금액을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인적사항 X,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임대차 X, 이게 X지만 다르죠. 말 의미가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 140페이지 그 1, 2, 3번 140페이지 서식에 1, 2, 3번 이게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1번을 저는 여기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우리 갑질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갑을 관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계약서에도 보세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 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을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절대로 을에인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제가 저도 이사하면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봤는데 실장이 자격증 없는 실장 보조원 손님이 그 중개보수를 100% 다 달라 하니까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 안 하고 법정보수 최고액을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럼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손님이. 그러니까 실장이 현금영수증 끊으려면 부가가치세 10%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도 부가가치세 내라는 사람 쳐봤는데 하니까 이 무식한 년 하면서 막 실장이 오히려 손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은 보니까 간이 사업자들하고 간이 사업자들은 못 받죠 부가가치세를. 일반가세 사업자만 받을 수 있잖아요. 4,800만 넘게 버는 사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참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런 거 싸우면 민원 제기해버리면 개업공개사 문제 될 수 있죠. 모르니까 실장은 뭐 자격증도 안 따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실장님 공인중개사 공부 좀 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시험 봐가 자격증 따가지고 하세요. 이렇게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돈만 많이 벌려면 자격증 안 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돈 벌어야지. 알고 나면 무식한 짓을 할 수가 없죠. 무서워서. 몰라야 돼요. 너무 공부 잘하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감옥 갈 각오하고 그냥 무식하게 하려면 돈 많이 벌고 언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무식한 짓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해서 평생 편안하게 중개업을 하는 게 좋죠. 가슴 졸이면서 무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 또 반드시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는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놨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 의뢰인, 갑의 의무입니다. 갑,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이, 갑, 매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는 매수 의뢰를 해놓은 사람은 보통 매수인은 와가지고 뭐 최근에 지은 집 뭐 30평 아파트 얼마짜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 이러면은 예,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보통 그냥 가죠. 대부분. 전화번호 적어놓고 뭐 그런 집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현실적으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는.
근데 매도인들은 팔아달라고 내놓잖아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 보통 매도레인이만 씁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매소레인하고 전속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값 을레인하고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전적으로 을에게만 맡겼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전속을 해놓고 을개업공개사와 을이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 의뢰만 했다고 여기저기 내놨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성사된 것만 위약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위약금은 몇 퍼센트 줍니까? 50%, 100%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얼마 줘야 돼요? 둘 중에 답하시라고요. 50%, 100% 얼마? 예, 전액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100%는 말에 없지만 굳이 해석상 따지자면 100%라고요. 즉, 을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100만 원 중개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근데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갑한테 중개보수 해당하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거래 안 하고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 10군데 내놨다고 위약금을 1,000만 원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A라는 의뢰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수 의뢰인 A를 소개시켰는데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현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님 데리고 집 구경시키러 갔을 때는 손님끼리 붙여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돼요.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저도 심지어 남자 화장실 갔는데 여자 실장이 따라오더라고요. 문 앞에까지. 왜 오는데 물으니까 저도 화장실 가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감시를 해야 돼요. 둘이만 손님만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하자. 중개보수 몇백만 원 줄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두 사람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일반 중개계약보다 유리하다고 말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전속을 맺으면 개업공개사는 이게 중개보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유리하고 의뢰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군데 안 다녀도 되고 한 군데 내놓으면 결국은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닌 것과 마찬가지고 또 여러 군데 내놓으면 전부 다 작업을 해가지고 가격만 깎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군데만 딱 맡겨놓으면 그렇게 뭐 나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를 못하니까 굳이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전속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일단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갑 의뢰인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어요? 100%, 50%, 0%. 굳이 세 개 중에 답을 골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우리 교과서 140페이지 2번에 3번이 되겠죠.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50%, 100%, 0% 답이 뭐냐고 받을 수 있냐고요.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0%입니다. 0%. 하나도 못 받아요. 즉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위약금이나 보수는. 그럼 뭘 받느냐 하면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받아요. 비용만. 그 비용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아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아요. 근데 이때까지 시험에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만 받아요. 그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갑 매도원에는 자기 스스로 발견한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갑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기출문제 지문에 30만 원, 25만 원, 50만 원, 6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고요. 답이 얼마예요? 25만 원? 60만 원도 X. 예, 50만 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거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의 50%하고 지출한 비용 중에서 적은 거 50만 원. 근데 만약에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죠.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지금 그 교과서 140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에 갑의 권리의무 3번에 보니까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에 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게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왔다고요.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선진국의 독점 중개계약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OECD 국가, 선진국가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독점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중개는 스스로 발견했든 뭐 하든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 아예 의뢰인 핸드폰 번호도 다 공개합니다. 핸드폰 번호 전화해가지고 내가 직접 계약해도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발견하면 수수료,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인적사항 공개해놓으면 직접 계약을 해버리면 난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했다 하면 입증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독점 중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독점 중개가 활성화되면 이제 단지 여러분들처럼 신규 진입한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건이 독점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공동중개밖에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격증 따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투명한 세상이 되면 이제 올해부터 임대소득세도 2천만 원 이하라도 내야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안 냈고요. 물론 지금도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는 임대소득세 안 냅니다. 그건 뭐냐면 다가구주택, 다가구 원룸주택, 제가 아는 분은 천안에서 연세를 받더라고. 1년에 연세를 500만 원 정도 받아요. 1년에 한 번 받아요. 학생들 방학 때 집에 가니까 500만 원 받는데, 그러면 얼마에 500만 원 받으면 방이 20개면 1억이네. 1억 19개 정도 되잖아요. 다가구가 거의 1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임대소득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 외국 같으면 있을 수 없거든요. 외국에는 무조건 지금 각종 근로소득세, 만약 직장 다니는 사람이 1억 번다면 세금 한 1천만 원은 내야 될 거예요. 얼마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직장 다니는 분 세금 많이 내잖아요. 연봉 월 1천만 원 번다면 거의 세금 100만 원은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매력적인 직업이라고요. 자, 이게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141페이지까지 했고요. 140페이지 그 30번 문제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답이 리얼입니다. 지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지금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특상태 조건 공금, 제가 아까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답이 142페이지 1번 문제 답이 몇 번이라고요? 142번 페이지 1번 문제 답이 1번 리얼 부동산에 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라고요. 지금 뭐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입니다. 문제 지문을 읽어보면 임대차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지금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안 해도 된다 했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특상태 조건 공금을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 거래정보망. 예, 부동산 거래정보망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뭐냐면 정보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 외에 나머지 정보망들은 뭐 레저, 트레비, 텐 이런 것들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지정받은 정보망이 아닌데요.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우리 직방, 다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이건 정보망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들끼리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물론 네이버 부동산에 그 매물 올라와 있는 거 전화하면은 누가 받아요? 개업공개사가 받아요? 아니면 의뢰인이 받아요? 개업공개사가 받죠. 다 개업공개사들이 매물 올려놨어요. 광고비 주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소를 인수받으려면 권리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권리금 주고 살려면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 원룸은 직방, 다방. 직방이 점유율이 70%고요.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 점유율이 70%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인수받으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매물 올라와 있는 게 옆에 중개업소하고 매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거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접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한 3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잘 되고 한 개는 안 되고요. 나머지 한 개는 거의 밥 먹고 살고 그래. 하는 개는 거의 뭐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인수받을 때 권리금 많이 달라고 하면 탐문조사를 해봐야 돼. 이게 잘 되는 중개업소인지. 자기 말 들으면 잘 된다 하겠어? 안 된다 하겠어요? 전부 잘 된다고 하겠죠. 그 잘 되면 네가 아직 왜 파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거의 잘 되는 건 없다고 봐야 돼. 내놓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A계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B계업 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A계업 공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 올리면 B계업 공개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있다고 B계업 공개사는 어디다가 연락을 해요? 매도인한테 직접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계업 공개사한테 연락한다. 답은 A계업 공개사한테 연락하지. 매도인 연락처가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공부를 합니다만 일곱 가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현업에 가보면 이게 정보 공개하는 난이 사실은 한 줄로 돼 있어요. 한 줄. 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 칸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한 줄? 한 칸. 어쨌든 이거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려놓는 건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면 어떻게 되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층까지만 사실 올라와 있어요. 몇 층까지만. 몇 호도 안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비고 기타에다 그냥 건시물 포함. 건시물 포함이 뭐예요? 건시물 포함. 그 현업에서 쓰는 용어예요. 건시물 포함. 건시물 포함. 이 말이 권리금 시설물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상가 얼마다 이 뜻이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적어놨어요. 그냥 비고에다. 우리 시 현실적으로 이제 일곱 개 다 공개 안 돼 있다 이 말이. 현실은 시험 공부는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비고에 보니까 새 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고에 정보 공개돼 있는데 정보망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장님 새안고는 제가 못 봤는데 새안고등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돌대가리야 그것도 모르냐. 새안고 이거 새끼고 갭투자에 갭투자.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갭투자. 새안고 이 뜻이더라고. 새안고 죽을 때 이렇게 글로 죽을 때 이렇게 죽지 새안고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고가 새 안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이런 거 자세하게 공개 안 돼 있고 그냥 몇 동 몇 층이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 안고 이런 것만 돼 있어요. 새 안고 새 안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앞에 있으면 좋잖아요. 아파트면. 그래서 저는 새 안고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린이한테 A계획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A계획공개사가 매도인에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계획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해서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허위 매물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망이고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지정이라는 말.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 허가 있습니다. 공법에도 개발행위 허가 국토법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있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다. 자, 지정받으려면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143페이지 밑에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 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30일 숫자 중요합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우리 숫자는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30일, 3월, 1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보면 143페이지 지정요건 이게 중요한데요. 지정요건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7번에 있나요? 7번에 있네요. 7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고요.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 네 가지와 또 하나 더 하면은 지정 신청 서류가 됩니다. 7번 우리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첫 번째 지정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지정받은 업체가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도 받기 전에 먼저 전국에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 차리지도 않고 나 거래정보사업자 할 건데 등록증 사본 떼달라면 500장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서울에 470명 경기도에 30명 이렇게 하면
지정 요건을 갖췄죠. 근데 서울에서 500명, 경기도에서 20명 하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제가 국토부에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2,500에서 1,000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00명 받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제가 국토부에 주장하는 게 처벌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정 요건을 완화해라. 이 지정받기는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 안 받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 누가 지정받고 하겠냐. 그래서 지금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금 텐이라든지 레츠라든지 뭐 트랩이 이런 게 지역별로 그 정보망이 다 사설 정보망을 서버 사용료만 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1인 이상입니다. 2인, 3인이 아니고 1인 이상입니다.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역시 1인 이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2인이 아니고 1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 컴퓨터는 회원들 컴퓨터,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시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죠?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다. 자,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 공인계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있어야 되는데 프린트 51번에 보면 이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게 공인계사 자격증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51번에 동그라미 4번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 이상 등록증 4번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20번에 있죠. 20번에 보면은 500명 이상 등록증 4번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기사 자격증 4번, 24번에 보니까 컴퓨터 용량 확보 서류도 제출해야 되죠. 이때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예, 145페이지 양가로 6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 사유 8번에 보면은 부운정일해 같이 시작. 예, 부운정일해 5개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망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운정 1회 한 번 더 시작. 예. 그 인터넷 듣는 분들도 자꾸 따라해보고 절대 수업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46페이지까지 146페이지 거기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46페이지 우리 칠판에 그려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